경기 시작했습니다. 아, 올 수레입니다. 버스트를 선택한 선수는 없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죠. 뭐 닐도 그렇고 김다원도 그렇고 이제 기존 카트리그에서 또 로열 로더를 했었던 선수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 선수들이 지금 승자조에서 맞붙게 되는데 오! 사실 뭐 1대 하는 것보다 그냥 4대 안에 들어서 본선 승리만 하면 되는 방식이긴 해요. 예선은. 네. 초반부터 닐이 치고 나가서 2, 3, 4위가 약간씩 헤매는 사이에 압도적으로 1위를 치고 나가고 있어요. 네, 첫 부스터를 모으는 과정 그리고 첫 코스 라인만 보더라도 닐 선수가 얼마나 타이트하게 돌고 있는지를 좀 느낄 수 있었던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 2, 3, 4위 우당탕탕 히어로는 빠져나갔습니다만 코수와 딩긴딩이 계속해서 부딪히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성과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거 1위인 닐과 8위권 루닝까지 거리 차이가 조금 나긴 해요. 거기다가 네. 닐이 너무 혼자 지금 치고 나가기 때문에 2등 싸움만 함께 생겼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 방해가 없더라도 따라잡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워낙 닐이 잘 빠져나가고요. 일단 뒤따라가는 히어로는 지금 앞서가는 선수가 누구인지 알 거거든요. 그렇죠. 딱 봐도 알겠죠. 네. 이 정도 주행이면 딜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리고 히어로도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주행 잘해주면서 생각보다 2등 싸움도 안 일어날 정도거든요. 그냥 닐 히어로가 1, 2등 갈 것 같아요. 이렇게 가네요. 지금부터 히어로가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따라가게 된다면 어쩌면 닐에게 닿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 닐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뒤따라오는 선수들이 사실 타임 어택 모드로 연습을 많이 했을 트랙인데 일단 견인 속도가 붙기 때문에 진입 라인 자체가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엇박자 라인이 생기면서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룹 스테이지도 아니고 패자조도 아니고 승자조인데 이렇게까지 압도적인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딜입니다. 1, 2, 3등이 거의 그냥 꾸준히 거리 유지가 이 정도 나오면서 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깔끔하고 딜이요. 결국 마지막까지 드랩거리 허용하지 않으면서 닐, 히어로 그리고 스펠이 첫 번째 라운드에 포디움에 올라섰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선수들이 1위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하위권에 있는 선수들이 사고에 휘말리면서 예를 들면 뭐 호쿠수 같은 선수들 카트바디의 변화가 살짝씩 있었습니다. 그렇죠. 미리 보는 KDL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본선에서도 약간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이 있겠구나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확실히 브라질 서킷에서는 버스트가 조금 더 사랑받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구간 뭐 1, 2랩은 살짝 다른 지금 안쪽으로도 들어갈 선수 코스나 디치 선수는 들어가게 되는데 이 다음부터의 경기 운영이 서로 좀 달라지죠. 네. 바깥으로 돌아가는 선수들은 우와! 딜 선수 2라인을 스피터까지! 야 콤보로 보여줬어요. 물론 스피터는 계산된 건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요. 결과가 뭐 완벽하진 않았습니다만 일단 화끈하게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딜이었습니다. 참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딜 선수를 또 당연히 이제 우리나라 많은 팬분들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스핀턴을 도는 그 커맨드 자체도 닐 선수가 바꿔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닐 스핀턴이라는 그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신기술도 개발을 했던 선수인데 이 닐 선수가 그 인수 선수랑 그렇죠. 같이 팀을 하면서 이런 게 더 올랐어요. 네. 첫 번째 랩에서 정말 멋진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닐이 두 번째 랩에서도 본인만의 빌드 그리고 본인만의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지켜보시죠. 네, 약간 꼬였을 때 그거를 회복해 나가는 것 좀 일반적이지 않고 앞쪽으로 다 그냥 와 한 명도 사고 안 나고 진짜 닐이 1랩에서 바깥쪽이었는데 이번에 또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자, 분석할 게 투성이 트랙인데 한 번 더 보여줍니다. 닐 코스가 넓다는 건 그만큼 라인이 많다는 얘기고 닐은 계속해서 파고 듭니다. 승관으로 아포지션 잡았을 때 라인 블로킹까지 이어지는 닐 선수의 경기 운영도 좋았고요. 지금 네, 스펠이 정말 풀가속으로 드래프트를 받고 왔는데 이거를 오히려 본인의 탄력으로 활용하는 닐이었어요. 추격하는 선수들의 드래프트를 상쇄하고 다시 드래프트 발동시키면서 닐이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물론 빌드 상황이 안 좋아서 하나 더 모으는 타이밍이 좀 있었는데 글쎄요, 스펠이 치고 나갔을 때 과연 그 다음에 이득 싸움 히어로 스펠은 앞쪽에 있습니다만 드랩 받아서 역전을 노리고 닐 스펠이 지켜냅니다. 와, 거의 두세 명의 선수들을 한 번에 블로킹하면서 2위 자리 지켜 아인이라던가 아니면 실수가 나왔을 때 스핀턴으로 회복이 배운다고 했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얼마 안 남았네요 80. 가볼까요? 네. 이 선수들도 얼마 안 남았죠. 본선 진출까지 한 발짝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50포인트가 아니라 80포인트 선취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약간 의외인 것은 눈이 홍성민 선수가 4등 5등 하면서 생각보다 포인트를 쌓아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 뭔가 루닝에 대한 기대치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럼요. 개인전에서 보여줘야 될 것이 조금 많긴 해요, 이 선수가. 특히 1대1에서 강점이 워낙에 확실한 루닝이기 때문에 8인전에서 먼저 해결을 하고 1대1까지 끌고 갈 수 있으면 이 선수는 정말 우승도 가능한 자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방금 닐 선수가
이 부스터를 관리하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빌드적인 부분에서 진짜 장감속 하나 없이 부스터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완벽한 네. 타임어택 모드였습니다. 네. 자, 근데 디리 선수가 살짝 급내 실수. 근데 또 회복이 네네. 되게 빠른데요. 라인 타이트한 거 보세요. 다른 트랙과는 다르게 닐도 완벽하지 않고 두찌와 스펠 역시도 이번에는 큰 사고에 휘말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라온 게 루닝이었죠. 지금 그래도 파고드는 과정에서 닐 선수와 원투라인 만들어냈습니다. 미니맵상으로 3, 4, 5위도 한번 충돌이 있었고 이렇게 되면 오. 1위부터 5위까지 대부분의 선수들이 붙일 수 있는 상황. 지금 닐이 라인 블로킹으로 몇 명을 네. 보내버리네. 근데 진짜 노련합니다. 이게 닐 선수가 안쪽으로 찌를 듯 하다가 밖으로 갑자기 라인을 바꿔버리니까 뒤따라오던 선수들이 다 혼란에 빠졌어요. 그렇죠. 직전의 사고로 인해서 부스터를 잃은 선수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와. 지금 닐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2, 3, 4위가 와. 약간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선수들 달리는 거 보면 와, 다 잘한다 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닐 선수는 확실히 어너더입니다. 맞아요. 네, 라인이 진짜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물론 순위를 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하나 순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되게 경이로울 정도라서 자, 이거 루닝과의 네. 싸움도 와. 순간적으로 라인 블록킹으로 탄력받고 그리고 왼쪽으로 파고든 루닝! 루닝! 아, 맨 마지막에 드래프트 타이밍 본선에 사실 가기 위해서는 사실 이렇게 꾸준한 내 형은 안 할 것 같은데? 맞아요. 자, 네 번째 라운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산 3개 지름길입니다. 자,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한 트랙인데 딩딘딩 신민 선수가 1위로 좀 치고 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자, 과연 신민 선수가 진짜 이 선수도 잔뼈가 꽤 굵은 선수이기 때문에 한 번만 흐름을 잡으면 충분히 딩딩딩이 승자도 괜히 올라온 거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닐 선수 라인 타는 게 다른 선수들이랑 그냥 달라요. 진짜 네. 이번에도 네. 달랐죠? 너무 달랐는데요? 방금은 달랐다가 아니라 틀렸다라고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예. 네, 사실 그게 맞지요. 평소 하던 것과는 좀 다른 느낌으로 약간 원하지 않는 라인을 탔던 닐이지만 그래도 바로 회복합니다. 네, 코수와 스칼렛도 방금 약간 틀렸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 빅딩딩은 맞거든요. 네, 그러면서 스케일도 꾸준히 역시나 그리고 히어로는 항상 포디움 싸움을 보고 있어요. 와. 그러면서 앞쪽 콜셔 근데 딜이 너무 그러니까 역전할 때 보면 되게 쉽게 역전해요. 네, 그러니까 유턴 돌 때 탄력이 그냥 달라요. 뭔가 커맨드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아, 근데 제가 봤을 때 박윤 선수랑 너무 오랫동안 네. 같은 팀으로 많이 연습했던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리고 부트술사 두 명이 양쪽에 앉아서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박윤 선수랑 다양한 빌드 연구를 좀 했었거든요. 네, 점프 연구도 좀 했던 것 같네요. 자, 1, 2, 3위는 압도적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4위, 5위가 생각보다는 멀고요. 대신에 2, 2, 3위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싸움을 펼치게 된다면 감속 걸리면서 바로 따라올 수 있겠죠. 아, 스펠 선수 기가 막히네요. 그리고 선수들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가드레일이 있는 구간에서는 내가 벽에 충돌하더라도 더 타이트하게 돌거든요. 왜냐면 벽에 충돌하면 블록킹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마지막 드랩 있는데요. 뒤쪽에서 오히려 딩기딩기 히어로 되면서 딩기딩 딩기딩까지 막아내는 히어로. 히어로가 오른쪽으로 살짝 방향을 잡으면서 딩긴딕을 블로킹을 해냈고 스펠이 네. 3위로 들어왔습니다. 스칼렛! 아, 부스터가 전혀 없었어요. 네. 아, 이 리타이어는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묶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광산 꼬불꼬불 다운 1입니다. 껴주세요. 자, 지금 이제 약간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 게 닐이 압도적으로 치고 가다가 하위권을 한번 기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에게는 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한번 브레이크를 걸었고 그 기회를 잡는 것은 지금 코수인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가 중요한 트랙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지금 무조건 20포인트 넘은 선수들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슨 40포인트대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한 번만 1등 하면요 바로 그냥 순위권 싸우면 됩니다. 그리고 선두권에 있는 선수들도 뭉쳐있기 때문에 사고가 펼쳐 졌어요. 히어로가 빠졌고요. 예, 스칼렛도 뒤쪽으로 쳐진 상황에서 두찌 역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뿐이지 어마어마한 사고였습니다. 포인트가 높은 닐 히어로가 중하위권에 쳐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트랙 무조건 1위를 가져가야 됩니다. 루닝이 갑자기 1위권으로 쫙 치고 올라올 수 있겠는데요. 자, 포인트가 중요한 한 포인트 한 포인트가 중요한 두찌 거기다 코스까지. 네, 루닝은 어차피 높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두찌 코스는 여기서 그렇죠. 2위까지는 정말 치열하게 좀 차지해줘야 돼요. 한순이라도 어떻게든 끌어올리기 위해서 드래프트 발동시켰을 때 코스의 진입. 자, 1위까지 갔겠는데요. 두찌가 살짝 실수가 나왔고 1등 예. 거리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라 자, 2등, 3등은 이거 코수와 두찌가 지킬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루닝이 완벽하게 플레이한다면 드랩이 인정하겠습니다만 약간 먼데요. 안 됐네요. 저 오히려 딩긴딕이 딩긴딕 딩긴딕 예. 루닝과 코수 그리고 딩긴딕이 1, 2, 3위로 들어왔고 닐이 이번에도 6위입니다. 네. 것 같습니다. 네, 코수 선수도 5포인트였었기 때문에 2등
시작됐습니다. 역시 초반 흐름과 중반 흐름, 후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치열할 것으로 지금 아직까지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예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단 한 명의 선수는 지금 누닝이에요. 누닝이 이번 트랙에서 1위 가져가서 41포인트 만들어버리면 진짜 모릅니다. 선두권이 뒤바뀔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자, 근데 이 트랙 같은 경우 미리 치고 나갔을 때 진짜 압도적으로 타임어택 모드를 가는 경우들이 많았었는데 치고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렇죠. 거기서 나오는 변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8명 선수들이 대부분 붙어있습니다만 위험 구간 들어가고 나면 몇 명은 사고 나서 떨어지고 선두권과 중위권의 격차가 벌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겠습니다. 자, 스텔 이 타이밍에 쭉 치고 올라오면서 지금 4위권 경쟁하는 선수들이 지금 1, 2등 가면은 네. 그래도 좀 편안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약간 지금 광고다부터 해서 오리지널리티 트랙을 하다 보니까 코스 선수가 조금 그래도 상위권에서 좋은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뭉쳐있는 상황에 비해서 이 정도면 정말 초대형 사고는 없었거든요. 아, 진짜 승자조 간대요. 되게 침울한데. 네, 다 붙어갑니다. 코스가 방금 전까지 3위였는데 8위까지 밀렸고요. 그러니까 그냥 몸싸움 한번 밀리면 8위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선수들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닐 선수가 1위까지 조금 이렇게 쭉 치고 나가지 못한다라는 거는 얼마나 지금 선수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거고요. 1, 2, 3, 4위가 가속을 충분히 붙이지 못했습니다. 이러면 다시 한번 8명의 선수가 뭉치는 타이밍이 올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네, 닐 입장에서도 지금 화나죠. 지금도 무쌈 밀리는데 지금 6등, 7등 한 번씩 했거든요. 문제는 1위를 따라가기 위해서 선수들이 너무 무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한 명씩 큰 사고에 휘말리기 시작했죠. 와, 점프 트립하는 타이밍에 라인 블록킹 해주고요. 여기서 한번 막아주고 드래프트 이용해야 되는 루닝의 입장. 물론 지금 경기 흐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엔 4위권을 두드려줘야 되는 코스 두치, 딩딘딕이 다 6, 7, 8위에 있어요. 네. 이거는 약간 흐름은 굳어질 수 있는 한 트랙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닐이 정말 영리한 게 루닝이 드랩 받아서 앞쪽으로 가니까 살짝 열어줬다가 본인이 그 드랩 받으면서 역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트랙에 대한 이해도가 진짜 대단하고 이거 닐이 그냥 1등으로 치고 나가서 1등이 아니고 지금 중앙에서 밀렸다 한 명 한 명 진짜 무리 없이 역전하면서 만들어내는 그렇습니다. 자, 스펠이 드래프트를 발동을 시켰지만 결국 넘어서지 못하면서 닐이 1위, 스펠이 2위, 스칼렛이 3위로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면은 4명이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도 이 타이밍에 포인트가 지금 낮아서 뭔가 변수를 만들어야 돼요. 반전을 꿈꾸는 선수들은 트랙이 이 타이밍에 나온다는 좋은 소식인데 이건 안 좋은 거예요. 예. 왜냐면 힘들게 사실 이 승자주까지 온 거기 때문에 괜히 또 최종전은 여기서 누군가 떨어져 최종전 간다 그러니까 최종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요. 자, 조금 더 아직 기회가 있다는 생각으로 오등권 선수들도 좀 더 힘을 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5위부터 8위까지의 선수들은 지금부터 무리를 할 수밖에 없고 무리를 하다 보면 딩긴딕처럼 저렇게 큰 사고를 유발시키면서 다른 선수들과 같이 부딪힐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가 포기 안 했거든요 지금. 포기 안 했어요. 이 선수 경험도 많고 그렇죠. 여기서 꺾일 그런 선수가 아니거든요. 포기할 거면 진작에 군대 갔다 왔을 때 포기했겠죠. 그렇죠. 포기 안 합니다 이 선수는. 자, 지금까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능력치를 잘 쌓아놓은 코스거든요. 일단 포지션이 좋아요. 1, 2, 3위가 그렇죠. 싸우는 틈을 타서 일단 천막에서 한 2위까지 그렇죠. 이렇게 뚫어주는 무빙하면은 1위까지 갈 수 있어요. 일단 3위까지는 드래프트 한 번에도 얼마든지 역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살짝 자, 좋아요. 마지막 드래프트 한 방 진진으로 보고 루닝 파고들면서 블록해! 스펠이! 스펠이! 코스 스펠! 코스 딜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코스 입장에서 2등은 너무 아쉬워요. 히어로와 루닝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치면서 근접을 할 수 있습니다. 스펠 역시도 1위를 기록 끝까지 1위부터 4위를 기록했던 선수들의 붙이기가 될지 지켜보시죠. 네, 코스 선수가 그 드라마의 첫 장을 이제 시작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트랙에서 스타트부터 조금 더 과감하게 들어가야 돼요. 연금 메타형으로 뒤에서 눈치 봐서는 뚫을 구간이 없거든요. 조금 더 미리 뚫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 판을 본인이 짜줘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스가 그걸 하기 위해서 드리프트 출시했을 때부터 정말 누구보다 사실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맞습니다. 자,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본인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경기예요. 그 안정감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은 안정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한방이 필요하거든요. 자, 근데 과감해요. 코스 선수들 움직임이 지금 과감하기 때문에 본인도 이 상황을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코스만 과감한 게 아닌데요. 지금 1, 2, 3, 4에 가고 있는 선수들도 워낙 공격적으로 가기 때문에 대형 사고 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스펠이 8위에 있고 누구도 아직 1위까지 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경기가 안 끝날 것 같긴 한데요. 트랙에서 이렇게까지 뭉쳐갈 수 있나요? 아 선두권에서 약간의 스탑이 있기 때문에 스칼렛 스칼렛! 자 우선은 닐이 1대 하면 경기 끝납니다. 우당탕탕 날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스칼렛 갑자기 스피턴! 고수! 어 밀렸어요 라인 밀렸어요! 고수 살아있어요 살아요! 고수 걸렸습니다! 올라가는 거 경기는 안 끝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3위까지 있는 닐은 그러네요. 약간 멀기 때문에 스칼렛 경기는 안 끝납니다. 자 고수 한순이 한순이가 다 뒤집니다. 한순이 한순이라도 한순이라도! 자, 아, 아 5위? 5위까지, 5위는 너무 애매한 순이죠. 스펠과 뒷지가 6위 그리고 사실 그렇게 코 선수에게 출발했습니다. 자, 닐 선수가 웬만해서 좀 안정적으로 해서 4위 안으로 들어올 것인가? 닐 선수는 그런 성향의 선수가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부스트 하나 딱 모으고 있다가 왼쪽 라인으로 드래프트 발동시키면서 파고드는 거 보세요. 네, 많은 글로벌 팬분들이 또 보고 있는 거를 닐 선수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화려한 피니쉬를 끊으려고 할 겁니다. 이 선수는 그렇죠. 1위를 기록함과 동시에 승자조의 최선두로 우뚝 서기를 바라고 있는 닐이 되겠습니다. 아, 코스 선수가 뒤늦게 좀 슬로우 스타팅을 해주고 있는데 아 약간 막판 스퍼트가 조금 늦었고 애매했습니다. 그래도 승자조이기 오! 자 닐이 지금 사고에 휘말리면서 갑자기 히어로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고수가 8위. 아... 자 이렇게 되면은 우선은 경기가 끝어 안 끝나 그럼 뭔데요? 안 끝나겠는데 방금 안 끝나 해서 멈추려고 한 거 아니죠? 아 MZ 세계에 걸맞게 방금을 좀 시전했는데 예. 자, 제 마음을 대변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끝낼 수 있는 선수가 스펠이 1위를 기록하면 끝내겠는데 지금 1위를 기록하기엔 약간 먼 상황이 되겠고요. 근데 결국 히어로가 포즈를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요 네, 별 의미가 없어요 길어지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루닝의 순위도 지금 또 2등이고 그러니까 40포인트 때 4명입니다. 네. 본선에 직행하는 그 조 1위 선수, 승자 조 1위 선수가 바뀔 수 있다는 의미는 있겠습니다. 근데 1위 올라오나요? 아, 이게 지금 만약에 싸움이 앞쪽이 조금 있으면 닐 선수가 5등까지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닐 선수가 5등까지만 갑자기 스펠의 난입! 그리고 히어로는 들어가겠고 닐 7위에서 못 올라옵니까? 못 올라오네요. 닐 7위, 그대로 7위. 그럼 경기가 안 끝났겠죠? 40포인트 때가 4명입니다. 오! 가지고 열판. 50포인트제에서 그리고 1위의 주인공은 누가 될지 아, 코리아 서켓에서 달려보겠습니다. 오! 네? 이게 코리아입니다. 예. 자, 한번 보죠. 자, 신규 트랙이기 때문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처음 만나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대형 사고가 조금 드문 트랙이기는 해요. 그렇죠. 그래서 웬만해서는 그냥 이번 경기에 끝난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닐이 선두권에 있습니다만 어차피 뒤쪽에서 쫓아가고 있는 게 8위도 멀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루닝이 8위. 자 닐은 그래도 1위. 그러니까 닐이 이번에 1위로 가면서 또 다른 선수들과는 조금 다른 라인 뭐 이런 것들 좀 보여줄 수 있을지도 기대가 되고요. 자 코리아 서킷을 선수들이 달려나고 있는데 사실 변수가 굉장히 크게 존재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렇죠. 자 이러한 타이밍에서 여기서 감속됐을 때 어느 정도 순위 격차를 조금 만들어낼 수 있을지 봐야 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고가 나더라도 감속돼서 뒤치는 경우가 많고요. 아, 닐 선수가 이게 2, 3위끼리 드래프트 싸움하게 내버려두고 혼자만 인코스 끌기로 지금 드래프트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루닝이 7위, 8위였는데 지금 드래프 한 번으로 닐에게 완전히 근접했어요. 자 조일이 싸움 승자조 조일이 굉장히 의미 있거든요. 이거 본선 나서도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합류하는 과정에서 부스터를 약간 무리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루닝은 그 이후에 탄력을 좀 잃을 수밖에 없고요. 자, 고수는 고수? 뒤늦게 파이팅 해주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 보여주는 것도 팬분들에게는 큰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가 1등하고 루닝, 닐, 스펠, 히어로가 8, 7, 6, 5등 하면 몰라요. 그리고 여기서 경기가 끝이 아닙니다. 최종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컨디션 끌어올려서 어떻게든 한순위라도 끌어올려야죠. 오, 근데 약간 경기가 끝날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이긴 하는데 과연 1위는 누가 할 것인지 봐야 돼요. 닐이 올라갑니다, 점점. 드랩 한 방이거든요. 드랩 한 방으로 오. 5위가 1위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들어봤네, 히어로. 결국 루닝인가요? 루닝이네요. 타이밍 히어로! 아, 와 마지막 블록킹 디테일! 오 와. 히어로가 막아주는 스펠! 히어로 루닝 스펠! 진짜 항상 포텐이 있는 선수고 항상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인데 이런 승자조 이런 멤버에서 2위로 본선에 합류를 하네요. 닐 루닝과 히어로, 닐 스펠 이 4명의 선수가 본선으로 직행하게 네. 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